Hi everyone. 안녕하세요. 한국어 3단계. 오늘은 뭐뭐 다 보니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네, 동사 플러스 뭐뭐 다 보니까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서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되었다. 네,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일하다에서 다 보니까가 결합돼서 일하다 보니까. 네, 일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저녁 10시가 되었다. 일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다. 일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지나버렸다. 일하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이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죠. 네, 일하다 보니까라는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면 편하게 쓸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뜻은 It's already 10 o'clock, working so hard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실만 들었을 때는 화가 많이 났다. 그런데 전체 이야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차근차근 전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때 듣다에서 듣다 보니까까지 표현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다. 듣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겠죠. 이때도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라는 표현 자체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아시는 대로 At first, I was very angry, but as I listened to the story, I understood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누가 되었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듣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예, 남녀간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도 만나다라는 동사에서 다 보니까까지 갔고요. 만나는 어떤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습니다. 만나다 보니까라는 표현 자체를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뜻은 I was not very interested in him, but I have been seeing him so often that have become more and more attached to him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니까에 대해서 이해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뭐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